오늘은 장날에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불리는 아로니아인데요. 오늘은 이 아로니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로니아 초절임 만드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로니아 초절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아주 간단한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네, 네 알려주세요. 아, 그거는 저희 식초만 넣으면 초절임이 됩니다. 이 식초만 넣으면요? 네. 이 식초만 어디에, 여기에 넣는 건가요? 그렇죠. 이 아로니아에다가 넣으면 되죠. 아주 간단한 방법. 저희 식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너무 간단한데요? 네. 너무 간단한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 이 식초로 초절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저희 식초를 구입하셔서 구입해서요. 네. 네. 요 아로니아에다가 직접 이렇게 넣어놨다가 요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보름이요. 네. 보관은 어디에 하나요? 보관은 그냥 실온에 식초기 때문에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네. 실온에서 네,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그렇게 네. 보관을 하면은 초절임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방식이고요. 네. 진짜 저희가 만든 방식은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아니, 아로니아 초절임 만들려면 그럼 이 식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사장님, 그 이 식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요거는 요게 이제 380ml인데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요? 네. 저희 농장 직접 오시면 제가 서비스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은 아로니아 초절임을 먹어봤습니다. 아로니아를 생과로 먹으면 조금 떫지만 이렇게 다양한 식품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은 장날에서는 맛있는 농산물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장날에서 만나요.